비티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에서 보험료를 얼마로 신고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그인하시고 보험료 조회납부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직장 보험료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조회를 누르면 되겠죠? 네, 그러면 회사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지연월, 월 보수액 등이 쭉 나오죠? 네. 그러면 산정에 이렇게 부담 된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평균 보수 월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 높게 신고할 수도 있고 낮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회사 마음인데 낮게 신고한다면 나중에 연말 정산 때 돈을 낼 것이고요. 월 4월마다 보험료를 총괄 납부하죠. 계산해서. 많이 신고했으면 받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최소한도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 내는 게 낫더라고요.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셔서 너무 높게 선정돼 있다면은,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인데 250으로 선정돼 있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관리부서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